수포자는 생기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조정하고 싶은 수학교사 장연희입니다. 수포자를 안 만들려면 수학이 진짜 재밌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. 근데 대부분 놀이 수학이 뭐 즐거워야 된다, 창의적이어야 된다, 뭐 애들을 뭐 구속하면 안 된다, 이런 네. 좋은 명제 아래 있기 때문에 네. 그것을 다리 놀이로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아. 진정한 사고력이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유자재로 되는 것. 아.